오늘 우리가 공연의 바나다에서 본격적으로 큐레이팅할 작품은요. 와, 이 작품 많이 기대했는데요. 돌아왔습니다. 연극 카폰의 트릴로지입니다. 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마피아 알 카포네가 주름잡던 20세기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나쁜 일은 항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라는 슬로건이 맞아요.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죠.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초연인가 재연을 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어떤 굉장히 독특한 구조에 네. 이 세 가지의 작품을 그러면 연달아서 본다는 얘기인가 뭐 어디서 본다는 얘기인가 뭐 이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신선한 구조와 구성을 가지고 있던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 가지로 더욱더 디벨롭먼트 발전되고 향상된 네 번째 트릴로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포네 트릴로지의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배우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오프닝 하는데 뒤에서 이제 일침을 날려주셨거든요. 네. 이제 카이 씨를 잡으러 왔다! 네. 이런 느낌! 아니 뭐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걸로 저 형님을 이겨낼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방송에서 아직 출연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자들을 저렇게 조롱하고 그랬나? 신랄한 비판을 잇는 그 게스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뭔가 열의가 북돋네요.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저기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카폰에 발음도 안 되잖아요. 카폰의 트릴로지에서 올드맨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포네 트릴로지에서 레이디 역할을 맡고 있는 홍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번에 카포네 트릴로지에서 이건명 배우님, 홍륜희 배우님 이렇게 나오신다고 했을 때 딱이다. 오. 정말 올 것이 왔다. 키망짱이에요? 키망짱? 키망짱? 아니, 잠깐만. 형님, 그러면 형님 같으면 뭘로 하실 거예요? 단어 선택. 하나. 따봉이죠, 따봉. 따봉. 아니, 제가 지금 1920년, 30년, 40년대에 살고 있어서 네. 제가 좀 구식이에요, 지금. 작가님 보셨죠? 차이가 그래도 좀 낫다. 따봉보단 키망짱이 낫죠. 좋겠다, 키망짱으로 나왔어. 오늘도 안종민 씨가 자세히 조사해 오셨죠? 네, 제가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 조사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20세기가 이렇게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는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는요. 2014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시대상 반영과 그리고 위트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에선 2015년 초연 이후 16년, 18년 전 시즌을 매진으로 기록하면서 맞아. 네,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표가 없었어, 표가. 맞아요. 로키, 루시퍼, 빈디치 이 세 에피소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특한 구성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그 작품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각각의 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각각의 이야기 세 작품이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공연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작품 1부 같은 경우는 로키. 그러니까 쇼걸을 중심으로 레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시퍼. 이제 닉 올드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빈디치. 이제 영맨, 지금은 없는 영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뭐 10년 주기로 어떤 사건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 그 세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 로키는 코미디로 풀었죠. 아, 세 개가 장르가 다 다르네요. 아, 장르가 다르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 루시퍼는 뭐죠? 서스펜스 스릴러. 재밌어 보이죠? 네. 서스펜스 스릴러. 세 번째 빈디치는 하드보이. 이렇게 세 가지의 장르가 다 달라서 정말 제대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야. 그렇잖아요. 맞아요. 연기하는 재미도 있고. 아니, 몰라, 뭔가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 그걸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네. 내가 어떻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1분은 못 보고 2, 3분만 봤어. 그러면 내가 앞에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죠.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결이 아니라 정확한 에피소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 661호라는 그 장소만 똑같고 나머지는 얘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이 많아. 그 주인공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약간씩 사건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연결고리도 연결이 있고 되죠. 너무 연결고리가 너무 있어서 이걸 두 편만 보고는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아, 또 한 편을 봐야 되는데. 아, 미치겠거든요. 궁금해서. 뭐가 연결된 거야?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프로그램은 공연 전문 큐레이팅 쇼지 홈쇼핑이 아니라 아마 막 지금 소리가 들려요. 난 누를 것 같아. 막 예매하는 소리가 들려. 클릭클릭클릭. 사람들이 많다. 뭐 마지막으로 매진이 임박했다는 얘기 정도. 어, 이분 혼이네. 타짜. 내가 얘기했잖아, 조심하라고. 어, 그렇네, 그렇네. 자. 아니, 이렇게 초반에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그 세 작품 모두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연결고리, 매개체 이게 알카포네라는 인물이잖아요, 사실. 네? 제일 중요한 인물. 근데 10년 주기로 알카포네의 상황까지도 그게 녹여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카포네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마피아 하면 뭐 대명사로 쓰이는 알카포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로키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알카포네가 가장 왕성하게 그 도시를 시카고 도시를 쥐락펴락했던 그 시대의 얘기고요. 이제 공연을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두 번째 루시퍼는 알카포네가 깜빵을 가게 되죠. 그래서 2인자였던 제가 조직을 맡으면서 벌어지는 어떤 당신 이딴 짓을 하면 르와르 같은 에피소드가 벌어지게 되죠. 지금 조조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한 놈이 무시하면 다른 놈들도 따라하게 돼 있어. 그게 누구건 확실하게 싹을 잘라야 돼. 얼마나 멋있는데. 또 얼마나 아유. 또 1인자 가니까 1인자 가니까 고세의 2인자가 아, 근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 답답하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빈디치라는 에피소드에서는 그 감옥에 갔던 카포네가 다시 나와서 다시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 시카고에 그 시기에 있던 일들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카포네 트릴로지가 알카포네 시대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극들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알카포네라는 존재는 네. 이 시대로 본다면 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싶지만 내 주변을 휘몰아치고 있는 이 역동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싶진 않지만 쓰게 만들어버린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흔드는 어떤 존재 이게 바로 카포네 트릴로지에서 오빠 말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예 계속하세요. 아 예 아, 끝났는데 계속하라고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